제이와 저는 1949년 8월 29일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땐 더블 엑스, 두 박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안내책자 몇 권이 전부였죠. 당시 우리는 뭐안 되면 우리가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제품 전달이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이내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귀등으로 듣는 척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팅에 참석했죠. 미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이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내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에 뭔가 흥미진진한 요소 그러니까 일종의 잠재력 같은 것을 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는 그저 이름 없는 초보 사업자였죠. 오늘 저는 당시 미팅에서 들은 말들을 얼마나 믿고 싶어 했는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큰 확신도 없으면서 막연히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또 그때들은 세일즈앤마케팅 플랜이 정말 효과가 있고 우리가 그 플랜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당시 제게는 어느 정도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미팅을 끝내고 나오면서 이 사업으로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 몸으로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온갖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마주했거나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든 문제를 말이죠. 때론 우리 스스로 그만두고 싶기도, 때론 다른 누군가가 그만두라고 우리를 설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후몇 년이 지나 저는... 네 가지의 바람, Four Winds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강연 내용을 다시 보니 그때의 메시지가 지금도 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때 강연에서 말했던 아메이 사업을 그만두게 만드는 주된 이유들이 세월이 흘러도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네 가지의 바람, Four Winds 강연에서 아메이 사업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대처를 달리하는 요트에 비유했습니다. 요트 경기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우승을 하죠. 하지만 바람에 굴복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고 있고 또 모든 방향에서 불어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 바람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잘 대처해서 요트를 운항한다면 여러분은 그 바람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정면에서 바람이 몰아친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340도 돌린 방향으로 항로를 변경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올 때는 목적지로 곧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기에 바람 때문에 그곳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단지 조금 돌아가는 코스를 택했다는 것 그것뿐이니까요. 저와 제인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아메의에 가입하는 것을 본 거죠. 그중 일부는 바람이 자신을 흔드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아마도 그 바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바람 자체를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칙 몇 가지만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바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메이 사업을 믿고 나도 누군가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주변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첫 번째 찬바람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젯밤에 tv 봤어?"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죠. "아니, 그럼 그들이 또 말합니다. "왜 수요일 밤에 꼭 TV 봐야 한다며?" "음, 그렇게 됐어." "그럼 어제 뭐 했어?"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아, 그게 어젯밤에 피닉스에 있었어." "피닉스에는 왜?" "아,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미팅에 가고 싶다고 해서 차로 데려다 줬어." "그럼 동료는 더 궁금해합니다." 어떤 미팅이었는데? 그럼 이렇게 답하죠. 그게 실은 아메이 미팅이었어. 그럼 동료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그건 안 돼. 나도 10년 전에 가봤는데 절대 오래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야. 리치디보스가 와서 또 엄청 큰 스케일로 연설을 해서 네가 홀딱 속아 넘어가 버렸구나.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음 말이 많고 허풍이 심하더라고 회원 가입은 아직 안 했어 난 그냥 친구가 가고 싶대서 같이 간 것뿐이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사업을 믿고 있고 또 이미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우리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한 사람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몇 마디 그 찬바람에 시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바람을 북풍이라고 부릅니다. 이 북풍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저 북풍을 피해 어딘가로 숨어 들어가려고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바람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막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앞으로 다가올 바람들에 대해 먼저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무턱대고 그건 안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사람보다 남이 만든 것을 평가하기만 하는 비평가들이 더 인기가 좋은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애써 만든 작품에서 결함을 찾아내는 사람이 그 작품을 만든 사람보다 더 대단하게 여겨지는 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정치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비평의 손가락질을 하며 해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나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내일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가 이 사업이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그 북풍을 맞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믿을지, 저를 믿을지 말이죠. 아메이 사업에 60여 년간 몸 담고 있는 제가 이 사업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메이는 그동안 60여 년간 사업을 지속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이나 이런 형태의 유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의 한마디는 차디찬 바람이 되어 여러분의 목덜미를 시리게 하고 어느새 뒤로 숨고 싶게만 합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찬바람을 보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구심을 심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선입견을 갖고 있는 친구인가요? 여러분과 함께 온 스폰서인가요? 여러분은 그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아메이 사업자들에게 이미 했던 말이므로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생각 없는 그런 말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상처를 입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이 사업은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재빨리, 글쎄, 오래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세단을 하나 뽑아야겠어. 그러면 누군가가 또 이렇게 말하죠. 세단은 아니지. 애리조나는 길이 울퉁불퉁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안 되겠네. SUV로 살까? 그럼 또 옆에서 말하죠. 음. SUV는 덩치만 큰데. 그럼 당신은 음. 그러다 결국 짐칸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은 왜건을 사게 되죠. 친구나 주변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은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 일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말하죠 음 글쎄 난뭐 그냥 해보는 거지 저는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쟁사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기사님께 북풍을 일으켜 왔습니다. 설마 그 일을 계속 부업으로 하시려는 건 아니죠? 그랬더니 그가 말하더군요. 아, 뭐 크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내한테 등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제가 기사님께 작은 북풍을 불어 넣었더니 제 앞에서 바로 무너져버린 거죠. 우리도 그런 식이었던 건 아닐까요? 이 강연이 끝나고 오늘 나는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나도 꼭그중한 명이 될 거야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네가 제품 전달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은 말하죠. 글쎄, 아까는 분명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암웨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칭 암웨이 전문가인 여러분의 절친이 당신은 잘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니 너는 못해 살면서 제품 전달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라는 말에는 더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제품 전달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아메이 사업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품 전달을 해 봤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살면서 제품 전달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떻습니까? 이웃과 수다 떨다가 우리의 제품명을 그들에게 알려 주는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피해 갈수 없는 북풍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분들께 제가 장담합니다. 북풍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모두 처음 걸음말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난 걸을 수 없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으니까. 난 운전면허를 못딸것 같아.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메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네가 제품 전달을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제품을 전달하더라도 좀더큰걸 하는 게 어때? 자동차나 부동산 같이 말이야. 네, 자동차나 부동산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부터 화장품 등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전달하는 이유는 그 제품들은 언젠가 결국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오늘 세제를 다쓴 사람들은 내일 다시 세제를 사러 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이와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던 초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이런 짜잘한 제품을 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이봐, 세상의 이치를 아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다고. 아메이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소비재를 취급하기 때문에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반복해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바로 반복 구매 비즈니스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아메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극복하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쭈뼛대며 말했는데 그들이 여러분을 내치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아, 여러분에게서 에로시 한 명을 주문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사업은 시작된 겁니다.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제품을 전달할 수 없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해낸 거니까요. 많은 제품을 전달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뭔가를 전달했습니다. 아메이 사업에서 자신이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는 실제로 그것을 해낼 때까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나면 본인의 역량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한 명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100명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그저 계속 반복해서 제품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첫 사업자를 후원했을 때도 같은 기분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높은 무대 위에 서서 축하를 받을 때도 같은 기분을 느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고작 1년 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 올라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 중엔 실제로 1년 전에는 여러분들처럼 관객 속에서 앉아서 듣고 있던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만 한다면 오늘부터 1년 후 여러분은 이 무대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직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믿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지 않도록 하고, 낯선 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맞선다면 그것은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해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불어오는 차디찬 바람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메이 사업은 분명히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차디찬 북풍에 겁먹고 달아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